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식량 부족 국가였습니다. 먹거리가 모자라 봄만 되면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었던 시절,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항상 쌀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해온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72년 허문혜 박사 주도하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가 협력하여 태풍에 강하면서 나달이 두 배나 많은 신품종 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벼입니다. 통일벼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을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이 통일벼를 개발한 과학자 허문혜 박사는 1927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당시 최신의 벼 6종 기술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문혜 박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재배하는 남방계통 벼인 인디카와 우리 벼 자포니카를 교배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벼 6종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965년에는 일본 북해도 품종 극조생인 유카라와 대만 품종 TN1 간의 인공교배에 성공하였고, 그 이듬해인 1966년에는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육성하여 뛰어난 수확량으로 아시아의 기근에 기여한 기적의 벼라고 불려지는 IR8과의 삼원교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충해에 강하고 다수학 품종의 장점만을 살려낸 교잡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971년 허문혜 박사는 키가 작고 줄기가 단단하여 잘 쓰러지지 않는 새로운 품종의 벼 IR667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종 벼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포기할 무렵, 허문혜 박사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입니다. 재래종 벼는 키가 커서 잘 쓰러지고 온갖 병해충에 약해서 수확량이 낮은 반면, 통일벼는 기존 벼보다 40% 가까이 많은 다수학 품종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통일벼의 보급으로 쌀 재배 면적도 늘어나 쌀 생산량은 예전보다 두 배로 증가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전국 평균 10아르당 494kg의 수확으로 획기적인 생산량을 기록하는 등 통일벼는 기적의 벼씨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기아와 굶주림을 사라지게 하고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은 것은 녹색혁명으로 불린 통일벼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통일벼의 재배는 기적의 생산성으로 국민들과 벼 품종 육성 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통일벼는 농민들을 과학 영농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으며, 이후 통일벼 육종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한 신품종들이 개발 보급되면서 벼 품종 선진화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벼에 대한 유전 연구와 열정으로 오늘날 국가 성장의 원동력을 이끈 허문혜 박사는 세계 벼 육종학의 스승이며 우리나라 농학계의 선구자입니다.